화끈하게 아주 생생하게 라이브로 토크 강스파이크를 내리꽂아줄 분들을 모셨어요. 네, 특선 라이브 토크 제대로 놀 줄 아는 원조 식빵 언니예요. 원조 식빵 언니. 한유미 씨 그리고 키만 2m 한때 코트계 강동원 김요한 씨 어서 오세요. 핫하구만. 핫해. 핫해. 어서 오세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유미 씨부터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자 배구 해설위원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예능 프로그램도 나가고 있고 지금 괜찮아요. 잘 하고 있어요. 괜찮은 분이 오셨어요 오늘. 네. 예. 본인도. 본인 스스로도 나 거친 나올 거네. 얼마나 자랑스러우셨어요. 괜찮은 유미 씨하고요. 네. 예. 인사 좀. 안녕하세요. 은퇴한 배구 선수 김유한입니다. 이미 뭐 컬트쇼에는 나오셨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양준혁 씨랑 예. 그때 나오셔 방송 이거 토크 욕심도 좀 있으시고요. 맞아, 방송 잘해요. 진짜 본인도 좀 괜찮으시죠? 네, 저도 괜찮습니다. 오늘 괜찮은 두 분하고. 예. 자, 원래 근데 저기 저 신봉성 씨랑은 둘이 두 분이 좀 아신다면서요, 유미 씨랑은. 저 예전에 그죠? 엄청 오래 전에.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너무 반갑죠? 예, 수다를 한참 떨었죠. 그러니까 오시자마자 반가워가지고. 맞아요. 우리 유미 씨는 저 평소에 컬트쇼는 좀 어떻게 좀 들어보세요? 저는 오히려 현역일 때 되게 많이 듣다가 현역일 때 많이 듣다가 지금은 이제 은퇴하고 나서는 이 시간에 라디오를 들을 그 시간이 없고 딴 일을 좀 많이 오히려 하시고. 현역일 때 좀 많이 들었어요. 방송도 많이 하시고 괜찮다 보니까 워낙 괜찮다 보니까 워낙 괜찮아 이제 들을 시간이 없어. 나 좀 괜찮은 건지 말 잘못해가지고 뜯기고 있어 우리한테 제대로 걸렸다. 원래는 이 시간에 뭐 하시는 시간이에요? 원래는 이제 뭐 그날 촬영이 있으면 촬영을 해야 되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시즌 때 6개월 동안 중계를 하니까 거의 중계 준비도 해야 되고 이래서 근데 일부러 시간 좀 내주셨네요 오늘. 아니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괜찮습니다 오늘. 그래. 생방 중에 이거 괜찮으시죠? 예. 반면에 또 은퇴한 배구 선수 김유한 씨는 원래 이 시간에 뭐 하는 시간이세요? 저도 뭐 똑같아요. 비슷한 상황을 뭐 이렇게 비슷한 일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을 하든지 아니면 저는 이제 특이한 게 이제 게임 회사도 다니고 있기 때문에 게임 회사요? 일이 없을 때는 이제 회사에 출근. 거기서 뭐 하세요? 네? 거기서 뭐 하세요?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어떤 일이에요? 게임을 합니다. 네, 게임 회사다 보니까 그냥 PC방 다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기요 오늘 괜찮아 보이려고 PC방인데 게임 회사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제가 원래 게임을 좋아하는 건 맞는데 일을 하러 간 겁니다. 그래요? 게임 회사에 가서 게임을 한다. 우리가 잘 몰랐어요. PC방 아니 PC방 주로 게임에서 개발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게임을 하는구나. 아 근데 약간 그 게임 선수로 활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설마요? 아닙니다. 개발. 개발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뭐 개발을 할 수는 없고 PD들이 이제 개발을 하고요. 이제 그 시험 운영 같은 거. 네, 이제 가져오면 버그라든지 이런 게 있나 없나 한번 제가 테스트로 진짜로? 한번 해보죠. 진짜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진짜로 괜찮네요. 네, 저보다 더 괜찮은. 저는 원래 제가 더 괜찮은 줄 알고 있었거든요. 네네. 여기 와가지고 유미 누나랑 같이 이렇게 커피를 마셨었는데. 파인만 계속 유민한테만 받으러 오는 거예요. 요즘에 확실히 더 진짜 괜찮은 게 맞구나. 지금 노노언니. 잘 놀더라고. 요즘 여자 배구가 인기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 덕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야 진짜 오늘 특히나 이제 배알못들이 많이 들을 거란 말이죠. 이걸 모르고 즐기시는 분들은 오늘 좀 이 시간 이후에 조금 더 배구를 즐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알고 보는 배구인 거죠. 알고 보는 배구. 재밌지. 8755님이요. 세상에 보라에서 윤 여신님을 보게 되다니. 야 여신으로 불리시는구나. 와 진짜 괜찮네. 여신이 왔어. 야 여신이 왔어. 몰랐어. 제가 언니 덕분에 여자 배구 입덕했어요. 좋아합니다. 영광입니다. 여신을 모시게 돼서. 여신님인지 모르고. 밖에 신하들도 같이 오셨죠? 네 신하들 오셨어요. 여기 옆에 신하구나. 그 신하의 시적이 신하의 시 맞아요. 맞고요. 지금 본인이 신하라고 해서 당황했는데 몰아가니까 예 맞습니다. 호위무사로 오늘 데리고 오신 거죠? 호위무사로.
네. 뭐라고 말씀 좀 하세요, 요한 씨. 어, 일단은 누나가 여신인 건 맞아요. 그 이 여신 소리 듣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예. 네. 이게 뭐 못생겼다는 거보단 나으니까. 예. 네. 예. 그래도 좋은 걸로 불러주셔서 전 너무 감사하죠. 예. 예. 자주 여신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 봐요. 되게 익숙하신. 그러니까 그게 꼭 이렇게 예뻐서 그런 거보다도 제가 약간 포스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는 느낌처럼. 자, 김기철 씨, 김요한님 최준 목소리 닮은 것 같은데. 최준. 어, 예쁘다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눈 감고 들어보자. 예. 우리. 혹시 마스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아니고 예쁘다. 예쁘다. 오, 진짜 최준 같은데? 철이 없었죠 이거. 예. 철이 없었죠. 철이 없었죠. 지금 잠깐만요. 흉내내신 거예요. 원래. 근데, 아니, 제 목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원래. 저리 살짝, 예, 살짝 따라하셨구나. 예, 따라한. 네. 겁니다. 예. 예. 여신인지도 몰랐죠. 저리 없었죠. 0875님, 자, 원조 식빵 언니 한윤. 어, 이번 올림픽 때 친언니 같은 해설 너무 좋았어요. 이때 올림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근데 저를 왜 자꾸 원조 식빵 언니라고 하는지. 저는 식빵 언니처럼 그렇게 욕을 하지 않거든요. 네. 예,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유미 씨는 억울할 수도 있는데 정말 식빵을 외쳐서 식빵 언니가 있고. 그냥 포스 자체가 식빵 언니가 있어요. 카리스마가 있는 거지. 네. 굳이 뭐 입으로 욕을 안 해도. 신화된 입장에서 제가 많이 봤잖아요. 예. 왜 식빵을 안 했다라고 본인이 얘기하는데. 아, 아니, 혹시 보셨어요? 아니, 했거든요. 근전 목격담인가요? 네, 제가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너무 어릴 때 했어요. 어릴 때. 정말 많이 했는데. 네. 원조가 맞습니다. 네, 원조가 맞습니다. 신화가 우리 여신님은 식빵 언니가 맞습니다라고. 네. 예. 뭐 신화한테도 가끔 뭐 그런 식빵을 한 적이 있나요? 저도 아니, 종종 많이. 아니, 네. 남자 선수들, 남자 후배 선수들한테는 그렇게 뭐 욕을 하진 않지. 갑자기. 아니잖아. 아니, 눈빛으로 너무. 눈으로 제압을 했어요. 레이저를 받아가지고요. 뒤통수에서도 느껴졌어요. 네. 식빵이.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리니까. 네. 역시 신화가 맞군요. 예. 그때 중계했을 때 진정성 있는 도쿄올림픽 배구 중계. 오히려 더 그런 화제가 됐던 게 그 해설 때문이 아니었나. 맞아요. 어떠셨어요, 이렇게? 근데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제 3사가 다 같은 중계를 했는데. 그때 이제 여자 배구 해설위원 그 하는 선수, 그러니까 해설위원들이 다 런던 때 뛰었던 선수들이었어요. 그래서 선수들 마음을 좀 더 잘 아는 것 같고. 또 사실 이렇게 입이 좀 많이 되다 보니까 더 감동적인 그런 해설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뛰어보셨던 분이니까 그 경기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정말 뛰는 것처럼 그 긴장감이. 네. 전해지잖아요. 선수들 마음도 저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어떤 생각이 들지, 어떤 마음이 들지 알고 있고. 그치. 또 좀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뭐 김연경 선수가 막 이렇게 선수들한테 막 해보자 그러고. 이런 말을 하면은 마치 나도 거기 코트에 있는 것 같이. 그치. 좀 이입이 많이 되고 저 마음이 더 간절해 보이는 게 보이니까. 그쵸. 저희 해설하는 선수, 해설하는 사람들도 좀 많이 울었을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물론 다 매경기 그랬겠지만 가장 이입이 많이 됐던 경기가 언제예요? 그냥 제일 그랬던 거는 그래도 한일전이 제일. 그렇죠. 이입이. 네. 맞아. 이게 한일전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그렇군요. 우리 요한 씨는 보면서 어떠셨어요? 우리 여자 배구 보면서 올림픽 경기. 네, 뭐 일단은 그 일단 남자는 일단은 못 나갔잖아요. 대신 그래도 여자 배구가 나가서 이렇게 또 세계 강호들과 이렇게 경기를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저도 대신 더 뿌듯하고 기분 좋더라고요. 진짜 멋있었습니다, 진짜. 그죠? 와, 다들 친하죠 지금. 뭐 김수지. 네. 선수, 양효진 선수, 김희진 선수, 박정화 선수 뭐 다 후배들. 그러니까 저랑 같이 다 뭐 김수지 선수나 양효진 선수는 같은 팀이었었고. 또 김연경 선수나 김희진 선수는 대표팀에서 계속 같이 했었고. 박정화 선수 같은 경우는 같이 해본 적은 없는데 그냥 이상하게 알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 나 쟤랑 언제 친해졌던 하는 애가 있어. 왜 친해졌는진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연락을 하고 있고. 어느 순간 보고 있고 이렇게. 누가 소개를 해줬겠지. 아니,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스물스물 자연스럽게. 네, 그냥 자연스럽게 친해서 어떤 계기였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와. 예, 끈끈하게 다들 엮여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저렇게 연락을 해서 만나시긴 하셨죠 우리 선수들하고. 지금 못 만나요. 지금 그 선수들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고 선수들도 너무 바쁘고 저희가 다음 주부터 코브컵이 있어서 그러니까. 네, 선수들이 거의 못 나오는 상황이에요. 아, 그냥 통화 정도만 하셨겠구나. 네, 그냥 뭐 연락만 문자나 뭐 이렇게 막 못 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하던가요, 저희 올림픽. 근데 지금 뭐 다들 뭐 수고했다. 그리고 지금 뭐 김연경 선수나 김수지 선수나 양희진 선수 같은 경우는 대표팀 또 은퇴를 선언을 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수고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저도 해설위원이니까 이제 코브컵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제 야 니네 시합 누가 뛰냐. 아 이렇게 해서 후배들과의 관계들. 그렇지. 예예. 예. 약간 이제 영업 차원으로 가면서 홍보를 네. 미리 빼내기 위해서. 점점점 영업이 되는 거죠. 방금 후배의 입장에서 제가 얘기를 듣다가 소름 끼쳤어요. 와 그랬구나. 네. 우리 요한 씨는 여자 배구 선수들 중에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구예요? 근데 저는 그 여자 배구 선수 중에 친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아예 없어요? 이제 유미 누나랑 이제 유미 누나 동생 이제 송이 누나 그 두 명 말고는 친한 선수가 없습니다. 왜 딱 두 분만 친하세요? 근데 저희가 남자 선수랑 같이 이렇게 부딪힐 일이 없어요. 네. 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볼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 또 두 분은 어떻게 친하세요? 왜 친해졌지? 저희는 처음 대표팀에 아 맞아 네. 네, 이제 딱 기간이 있어요. 옛날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태릉 선수촌에서 처음에 만나가지고 아, 도어 아시안 게임 도어도 같이 갔었고 네. 그래서 이제 친해졌는데 이제 제가 이제 사교성이 좋은 건 아니고 유민아가 사교성이 좋아요. 그래서 그래요? 다른 종목에 있는 선수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 친하게 지내더라고요. 마당빨이잖아요. 마당빨. 그래서 원래 누나가 저한테 먼저 이렇게 말 걸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친해지게 됐습니다. 박정호 선수도 네 그런 거 같아요. 유미 씨께서 말을 건 거래요. 아마 제가 정호한테 먼저 연락을 했을 거예요. 정보 빼내시려고 산호 스파이처럼. 예, 예. 다 이미 오래전에 계획이 됐던 일이 아니었을까고요. 예. 예. 지금 문자... 어떤 짤이 하나 떴던데. 아, 그 저 8813님 유머님 분명 식빵 하셨는데요. 이러면서 짤을 누가 보내주셨어요. 아 이런 것도 보내도 되는구나. 그럼요. 보낼 수 있죠. 보내는 건 자유예요. 저 뒤에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한유미 씨 지금 너무 여성스러운 여신 맞아요. 느낌인데 저때 진짜 멋있었어. 저때는 알데스. 이게 리모델링이 안 됐을 때여가지고 아니요 그때도 제가 리모델링 하기 전에도 예뻤어요. 아니 지금 저 쌍꺼풀 없는 저 눈 네. 너무 매력적인데요. 너무 매력적인데. 아 감사해요. 어떻게 풀을 수도 없고. 아 지금도 예뻐요. 쌍수는 왜 갑자기 하신 거예요? 한 30살 정도 됐을 때 원래는 아 이것도 얘기해야 되나? 눈이 점점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드니까. 그래서 이게 위에를 조금 하려고 했는데 이건 200만 원이고 쌍꺼풀 100만 원이어서 쌍꺼풀한 거예요. 야, 하프로 가셨네요. 하프. 반값으로 쌍수로 가셨어요. 쌍수로. 왜 효과를 노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 아까 제가 짤을 봤더니 빵까지는 안 하셨네요. 시까지 하셨어요. 맞아요. 네. 빵까지는 안 하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제 식빵에서 자꾸 입 모양이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식빵보다는 그냥 샹으로 해요. 아니, 한 글자로. 안 돼? 아니, 괜찮아요. 혹시 생방송인가 모르시... 정말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배구의 뒷 얘기가 궁금해. 아니 근데 이거 혹시 생방송인가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녹화 아니에요 이거. 아,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지금 약간. 옆에 신하는 뭐 하는 겁니까? 제가 그래서 알려주려고요. 약간 이동 공격 갑자기 들어온 듯한 느낌이죠. 브로킹은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속공이 들어왔어요. 이 정도면 속공이죠. 네. 속공이 들어왔어요. 네. 누가 나 말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문자 좀 읽어주세요. 저 요한 씨 이거 밑에 남자분 거. 네 재웅님 거. 네. 윤여신님 선수촌에서 농구, 배구, 야구 선수들하고 썸이 많으셨다는데 사실인가요? 너는 언니에서 봤어요. 아니에요. 김재웅 아니에요. 되셨어요? 저는 야구 선수들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없고? 네 농구 선수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럼 배구 선수 만난 적 있다니? 배구 선수를 만난 적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완전 옛날에. 예. 진짜 필터가 없네요. 진짜 솔직합니다. 아니 근데 뭐 당연히 뭐 이렇게 만날 수 있나 뭐. 아니 만날 수도 있지. 완전 네, 옛날인데. 그냥 썸이었었어요. 뭐. 아니 만났다니까. 아 그냥 연애를 네. 하셨다는 거. 아니 그냥 뭐 다 그런 거죠. 아 그럴 수 있죠 뭐. 네. 누군지는 아세요 우리 신하는? 아 당연히 신하로서 알고 있어야죠. 다들 유명하구나. 그 네, 유명하신 분이라서. 아. 네. 네.
이러면 안 되고요. 그렇죠. 너무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아요. 완전 어릴 때여가지고. 어릴 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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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화는 아니죠? 신화 아니에요? 저는 아닙니다. 저랑 있었으면 이렇게 못 있어요. 한 명이 안 나왔을 거예요. 아마. 아, 근데... 제가 요즘에 덜 잘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안 나왔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별은 없어. 네. 어이고 김재웅 씨한테 선물 하나 뽑아드릴 거예요. 이분이요? 예, 네, 아, 주지 말까요? 네. 주지 마요. 아이 괜찮아요. 네. 하나 주세요. 이 일을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데 전혀 농구 야구는 아니랍니다. 편의점. 편의점 상품권. 편의점 상품권이에요? 네. 와, 좋다. 농구 야구 빼고 배구만 썸이 있었어요. 네. 요거 읽어주세요. 유미 씨. 아, 7596님. 우리 식구 모두 배구 완전 팬인데요. 우리 큰딸이 김유한 선수는 이쁘게 잘생겼고 문성민 선수는 멋지게 잘생겼다는데 김유한 선수는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약간 라이벌 아니신가요 두 분? 외모로요? 아 성민이랑. 아 성민이랑. 아 근데 아, 이제 뭐 나 너무 잘생. 둘이 아니죠? 아 근데 칭찬이니까. 네. 네. 또 기분은 나쁘진 않아요. 아 그럼요. 이쁘게 잘생겼다. 근데 제가 원래 보통 좀 반대가 그러니까. 더 많이 말하거든요. 원래 저는 이제 좀 피부도 까맣고 이목구비가 뚜렷하다 보니까 성민이가 보통 이쁘게 잘생겼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오늘 또 기분이 또 새롭고 기분이 좋습니다. 이분은 개인적인 어떤 본인의 그 성향이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근데 네. 개인적인 취향은 이쁘게 잘생긴 거랑 멋지게 잘생긴 거 중에 뭐가 더 취향이에요? 좋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멋지게 잘생겼다는 말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저한테 있지 않는 이쁜 건 없어요. 저한테 이쁜 건 없기 때문에. 우리 뭐 그냥 제대로 놀러 왔구나. 네, 그래서 그냥 이쁘게 잘생겼다는 게 새롭고 기분이 좋네요. 사실 우리 입장 보면 게스트 분들의 얘기에 기를 뭐 어떻게 할 거야? 그 기를 어떻게 할 거야? 하도 이상한 소리 많이 들어가지고. 기를 기울을 해야 되는데. 되는데 오늘 힘드네요. 예. 힘들어. 예, 장르가 다른 토크들이 예. 쏟아지고 있습니다. 선물 하나. 자, 선물 하나 쏘겠다. 요한 씨 이쁘게 잘생겼다고 하신 분께 드리는 선물은요? 아, 닭발. 네, 닭발입니다. 닭발은 어떻게 가요? 닭발은 저도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진공 포장된 게 진공 포장돼서 이제 뭐 냉동 상태로 가지 않을까요? 예. 궁금한 닭발 드릴까요? 유민 씨 닭발 지금 확 땡기는 것 같은데 매운 거 딱 좋아하시겠어요? 우리 여신님 닭발 땡기시는 거예요. 예, 저 매운 거 좋아합니다. 예. 네. 자, 오늘 그래서 또 배구계를 대표하는 두 분이 나왔기 때문에 배구에 대한 각종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두 분은 배구계 레전드지만 컬투전은 아주 짜치는 질문도 많이 오기 때문에 예, 배알못들이 아주 사소하면서 자잘한 궁금증들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뭐 브로킹 할 때 손가락 안 부러져요? 허벅지에 테이핑은 왜 붙이는 거예요? 뭐 이런 초딩 수준의 배구 지식, 뭐 궁금한 점 이런 거 여쭤봐도 환영합니다. 네, 샵 1077 50원, 긴 문자 100원, 합쳐서 15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예, 바로 대답해 주실 수 있죠? 그럼요. 예. 네네. 네, 그럼요. 그럼요. 네. 아마 배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난이도가 있는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런 것도 좋고요. 네, 뭐 상관없죠. 상관없어. 예, 우리 그 메인 작가인 홍수정 작가가 요즘 뭐 배구에 빠져 있는데 이게 왜 김명경 선수가 앞에서만 공격했으면 좋겠는데 왜 뒤로 자꾸 가느냐. 아, 이제 그 로테이션을 잘 모르. 예, 그거는 기본적인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여섯 명 이게 들어가면 이렇게 무조건 한 자리씩 사이드아웃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네. 네. 예, 그런 것부터 해서 궁금증이. 자, 이제 4부로 넘어가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궁금증들 많이 보내주세요.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오로로라 오레이로 이레이로 이어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투시컬 투쇼 오로로라 오레이로 이레이로 이어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컬투쇼 요라리 자, 특선 라이브 토크 배구 한유미 해설위원 은퇴한 배구 선수 신하 김유한 씨와 함께 4부의 문을 엽니다. 좀 배알못들한테 좀 어떤 룰이라든가 배구 상식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문자를 좀 받겠다 그랬더니 네. 835사님이 한유미 위원님한테 맞아본 사람입니다. 아유.
아하, 이 누굴까요? 김태균님 팔뚝 한번 맞아보시는 건 추천해드립니다. 김요한 위원한테 맞으면 죽을 수도요. 맞아요. 맞아본 사람이라는 게 누굴까요? 아마 썸탄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저는 썸타는 사람을 절대 때리지 않아요. 아니 옆에 있잖아요. 이렇게 웃으면서 같이 영화 보는 사람. 아, 에이 그 정도는 안 아프죠. 어 그런가요? 네. 어허 그래요. 그 정도, 작정하고 때려야 되는 거예요. 작정하고 때려야죠. 네. 아, 팔뚝. 작정하고 때리면 너무 아플 것 같은데. 팔뚝 한번 맞아보실래요? 아니 왜냐면 제가 이제 등짝을 맞아본 지가 네.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지 꽤 됐고 네. 이제 어렸을 때 이제 학생 때 맞은 게 다니까. 네. 예전에 그 술 먹고 집에 늦게 들어가고 한번 등짝 스매싱을 한번 맞아본 적이 있거든요. 오. 최선을 다해서 때리시진 않을 거니까 한 번만 맞아보고 싶어요. 아 그래 그 이 팔뚝은 등짝. 손가락 두 개인데 등짝이요? 등짝은 손바닥인데 어. 괜찮으시겠어요? 등짝은 이 이후에 이제 일어나는 과정을 보여줄 수가 없어가지고 아 등까실 수 있습니까? 등까요? 네, 등까시겠어요? 팔뚝을 맞는 게 나아요. 네. 팔뚝을 손가락으로 그냥 손가락으로 예, 예. 두 개로 예예 예. 아 두 개로 네 가까이 가셔서 어 무서워 요 이쪽 좀 좀 아, 두꺼운 데로 때려주세요. 그 와중에 예. 또 겁이 나셔가지고 잠시만요. 와! 나 파리 들이는데 약간 소리 들은 것 같아. 그래서 파리를 되게 잘 잡아요. 어, 파리를. 네. 그 파리는 뭐야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스냅이 있나 봐요. 아. 그래, 약간 막 완전 무겁게 딱 맞는 느낌보다는 아주 따갑고. 와, 여기를 막 그냥 쥐어 짜듯이 그냥 여기를 빡. 여봐. 어머머, 약간 등이야? 오, 올라온다. 색깔 변함. 올라오죠? 자, 올라오고 있어. 여기 있잖아, 두 개. 부어 오르고 있어요. 이렇게 들어갔네. 오. 영광입니다. 아, 아, 이건 영광의 상처. 등짝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등짝 한번 가봅시다. 이거는 아... 유미 씨가 바란 게 아니라 태균아, 김태균 씨가 바라는 거야. 태균아, 너 진짜 때려. 아, 나 너무 살지. 진짜? 아. 이거를 나와줘. 이거. 아, 나 잘못했어. 이거 나와야지. 왜냐면 다 이게 잘 맞게 봐야지. 잘 맞게. 잘못했어. 진짜요? 진짜. 너무 길어요. 오, 나 잘못했어. 와! 눈물 날라 그래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네. 너무 아프기도 하고. 얼굴이 와. 큰데 더 빨개갖고 해가 뜬 것 같아요. 아 정신이 바짝 나고요. 아까 졸리다 그러지 않았나요, 시봉선 씨? 아까 졸리다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며칠 잠 못 잤다고. 아니에요. 한번 맞아보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가 졸려요, 저는. 와. 평생을 잠을 안 잔 사람인데. 야. 너무 정신이 바짝 나고 영광입니다. 네. 자, 요거를 한번 봐도 될까요? 지금요? 네, 어떤 상황을 제가 한번 보세요. 어, 네. 보세요. 손자국 났다. 여기 손바닥. 여기 손바닥. 이거 찍어서 제 인별그램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려 빨리. 손바닥 모양이 나왔어. 예. 야, 감사합니다. 이게 영광의 저의 이렇게 자고 손바닥 자고. 멍드실 수도 있을 텐데. 괜찮아요. 네. 어때요? 임소영님이요. 궁금해요. 아, 서브 나올 때 왜 맨 앞 사람이 머리 뒤로 손을 하나요? 남자 배구는 왜 해요? 이렇게 맨 앞에 있는 우리 네트 앞에 있는 네. 남자 배구나 여자 배구는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거 왜 혹시나 다를까? 그 머리 위로 손이 올라가. 그러니까 저희가 그 네트 상단 위로 손이 올라가면 네. 안 돼서 손을 일단 내리고 있어야 되는데 이 약간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간혹 우리 팀 서버가 내 머리통을 맞출 때가 있어가지고 그렇지. 아 그거를 좀 막기 위해서 저희 여자 선수들은 왜냐 이게 머리를 묶으니까 이거 맞으면은 이게 머리가 약간 이게 산발이 돼요. 네, 그래서 약간 이게 머리 보호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남자 선수들은 역시? 보통 이제 스크린 반칙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원래 그 손을 머리 위에 올리고 네. 나서 거기로 이제 공 서브를 때렸던 공이 그 머리 위로 지나간 반칙이거든요. 반칙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머리 위로 올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보통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브 딱 넣고 거기에 넘어가야지만 손을 뻗을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서브를 넣으려 그럴 때 앞에 뭐 김영경 선수나 우리 선수들이 뒤에서 무슨 사인을 보내잖아요. 등 뒤에 모든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다음에 찬스볼이 넘어오면 나는 어떤 공격 유형을 때리겠다라는 사인이 저희가 손가락으로 다 있어요. 그러면 그걸 미리 사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이 너무 빠르게 오니까 순간적으로 사인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미리 약속을 해놔요. 이번에 넘어오면은 너는 뭐하고 너는 뭐하고 너는 뭐하고 이런 식으로 그걸 세터가 입력이 돼 있어야지만 순간 공을 배고프게 되는구나. 네. 그래서 미리 사인을 내는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유미 씨가 3번이면 3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야 이게 손가락마다 거예요? 그 때리는 위치나 높이가 다 달라요. 그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나는 이번에 C킥을 때리겠다. 너는 그러면 A킥을 떠라. 너는 뭘 해라. 이렇게 해서 서로 셋이 또 합의를 봐야 돼요. 아, 둘 다 셋 다 다 똑같은 걸 하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네. 그리고 짧은 순간에 그런 게 다 이루어지는구나. 또 한 가지 뭐 덧붙이자고 하면 그건 이제 공격 우리가 하는 상황이고 방어를 하는 입장에서는 보통 이제 블로커들도 손가락으로 사인을 보내거든요. 네. 자기가 뭐 직선을 막겠다, 대각을 막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코스를 막아주면 이제 수비수들이 위치를 선정을 하죠. 네, 순식간에 전략이 이루어집니다. 좀 달라요. 네, 이렇게 해서 뭐 내가 이번에 이쪽을 마크를 할 테니까 너는 이쪽 빠지는 걸, 뭐 내가 직선을 막을 테니까 너는 수비수는 반대쪽 가서 수비를 해라 이런 식의 또 손가락 사인이 있고. 기존의 어떤 그 작전이 있겠지만 상대편에 따라 갑자기 작전이 바뀔 수도 있고. 앞에 누가 왔느냐에 따라 좀 다르고 점수 대에 따라 좀 다르고. 야, 그 짧은 순간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이에 그런 작전이 오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사실 우리 같았으면 그 안에서 우리끼리 부딪히고 난리 났을 오합지졸이죠. 거예요. 오합지졸이죠. 근데 저희도 가끔 사인을 까먹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왜냐면 내가 이번에 뭐 C킥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이 몇 번 랠리가 되면은 갑자기 다른 걸 해서 세터랑 이제 호흡이 안 맞을 때도 그래, 있고 그래 어이없이 네네 가끔 못 올라가고 공만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네. 맞아 가끔 가끔 까먹어요 저희도. 랠리가 많아지고 그럼 그게 까먹어서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런 거구나. 왜 저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렇구나. 자 9297님 요한 씨 이거 하나 읽어주시죠. 배구 만화 보면 스파이크 할 때 점프하면 시간이 멈춰서 상대 블로킹 사이 빈 공간을, 빈 공간을 확인하고 딱 때리던데 정말 점프로 떠 있을 때 공간이 보이나요? 그래 이거 궁금해. 아니 근데 솔직해서 이 내용은 너무 괜찮은데 배구 만화 보면이 너무 창피하다. 근데 진짜 이렇게 딱 하려고 딱 떴을 때 빈 공간이 보이는지. 보여요. 네. 근데 그것도 컨디션에 따라 좀 다르긴 해요. 이게 컨디션에서도 따르고 그다음에 이제 공이 세터가 어떻게 좋은 볼을 줬냐에 맞아요. 따라서도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처리하느냐고 급하게 오는 공들은 그냥 그런 볼 시간 없이 막 때려야 되는 거고 딱 세워져 있으면은 내가 순간적으로 그 빈 공간이 보이니까 야, 그걸 세워져 있다고 표현하는구나. 네, 저희는 세워져 있다라고 얘기를 딱 올려져 있는 것 같아. 공중에 네, 약간 멈춰 있는 느낌. 좋네, 네. 그런 느낌이 드는구나. 나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점프 얼마나 뛰셨는지. 점프 저는 많이 없었는데 요한이는 점프력이 좀 좋았어요. 저는 러닝으로 90cm에서 거의 1m 정도는 1m를 뛰어. 네. 키가 2m인데 1m는 3m까지 올라가는 거야. 제일 위 공간이. 보통 남자 배구 선수들이 이게 블로킹 하면서 올라가는 키 큰 선수들이 올라가는 높이는 어느 정도 돼요? 뭐 좀 높은 선수들은 이제 3m 30에서 3m 30까지 올라가. 외국인 선수 같은 경우 3m 40까지도 네, 넘게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요? 야. 머리가 보통 손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머리 하나가 더 올라가 있어요. 네, 그 정도로 높이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선수보다는 더 그렇게 올라가니까 야, 그 높이에 실감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나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자꾸 생기는데. 막 듣다 보니까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브로킹 안 때리고 좀 낮이에 있는 머리 쪽에 보내면 머리로 빡 이렇게 쳐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 이게 상대팀 블로커 머리통이요? 네. 거기는 일부러 안 맞추는 게 서로의 그 룰인가요? 아니 근데 거기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쉽지 않아. 네. 아, 왜냐면 본인이 크기 때문에. 근데 센터 블로커들은 가끔 맞아요. 종종 네. 머리로도 블로킹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있긴 있어요. 네. 근데 그 상대가 이제 의도해서 머리로 때린 건 아니고 피해서 손을 피해서 때리려고 하다가 머리에 맞은 경우가 있긴 있어요. 내려와서 좀 미안하다고 얘기하죠. 네, 배구가 신사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런 비매너적인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네. 요것도 좀 소개해 주세요. 아 김희진 선수 유명한 짤이 있는데 라바리니 감독이 막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뭐라는 거야 이러는 거 있어요. 그래서 올림픽에서는 통역사가 있었는데 실제 훈련 받을 때 외국인 감독이나 용병 선수랑 대화는 어떻게 하나요? 네, 127님이 네. 예, 물어보셨어요. 지금 나오세요 저 짤이? 너무 웃겨. 아 뭐라는 거야? 아, 러블리가 됐어 저 감독님. 근데 저희가 훈련할 때도 통역사가 따로 있어요. 네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소통을 하는데 이 경기 때는 이제 통역사가 벤치에 앉아 있고 감독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소통해서 빚을 해야 될 때 조금 원활하지 못해서 희진이도 조금 답답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김희진 선수가 이렇게 영어가 유창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저렇게 되면 김연경 선수가 많이 통역을 해줘요. 옆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는 거야 물어보면 이렇게 하래 그냥 옆에 있다가 같이 들으면 연경이가 통역을 해주긴 하는데 저 상황에서는 희진이가 약간 잘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여러 가지 상황이 왜냐면 이게 너무 팽팽하니까 긴장도 되고 잘 안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997하나님 이거 읽어 이 질문 뭐 이거 저 질문 진짜 많이 받았어요. 네, 그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한 포인트 끝나고 둥글게 둥글게 해서 무슨 얘기 하나요? 둥글게 둥글게 하죠.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모이잖아 모이잖아. 그 무슨 얘기예요? 근데 저... 야 끝나고 뭐 먹을래?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죠. 아니 뭐 먹을래 같은 경우는 아니고 뭐 그냥 잘했어 잘했어 뭐 이럴 때도 있고 뭐 그 전에 어떤 저희 팀 동료 중에 뭐 다른 선수가 어떤 실수가 있었거나 이러면은 똑바로 하려면 이러고. 역시 주먹이 먼저 나. 역시 식빵 언니. 역시 식빵 언니. 모인도 모인. 원조 식빵. 근데 주먹이 확 나오는. 예. 아니면 약간 뭐 정신 차리라고 그러고 그럴 때도 있고 서로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이제 잘했다 할 때도 있고 좀 정신 차리라고 할 때도 있고. 근데 벤치에 있는 선수들이 요즘 보이는 많은 장면들이 그렇잖아요. 아 벤치 안 앉아 있고 서서. 같이 응원해. 서로 막 이렇게. 너무 귀여워. 그 선수도 너무 귀여워. 그게 언제부터가 생긴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이제 예전에도 있었는데 요즘은 선수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워낙에 카메라도 그 웜업존을 많이 잡아주고 하니까 더 이렇게 신나서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코로나19 때문에 관중이 이제 없어지면서 응원단이 없어졌잖아요. 리액션 역할을 또. 네, 그래서 이제 그 웜업존에 있는 선수들이 더 막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아요. 우리 팀들 없이. 네, 관중이 없어져서. 네. 여자 선수들은 둥글게 둥글게 모이는데 혹시 남자 선수들도 둥글게 둥글게 모이시나요? 네, 뭐 모이고요. 비슷한 거예요. 칭찬 네. 뭐 잘할 땐 칭찬하고 못했을 땐 격려를 하고 알아서 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아니면 그 다음 상황에서 우리가 뭐 다음 그 포메이션이 있으니까 네, 어떻게 하자라는 작전이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하죠. 이게 진짜 얄밉게 잘하는 상대편이 있잖아. 네. 그러면 막 개인적으로 막 못 알아들으니까 외국인 선수라 뭐 아니 그냥 약간 얘기, 무시하라고 그래요. 무시하라고? 왜냐면 그 한 번 거기에 말리면은 저희가 페이스가 넘어가 버리니까 야 무시해 막 이렇게 하고 저 이렇게 저 그냥 주고 가 주고 가 저 그냥 막 이러고 막 이러면 네. 말리니까 이게 뭐 신사 스포츠이기 때문에 네네 잘 나가는 또 괜찮은 한유미 씨가 네, 괜찮은 또. 여신인데 여신님께서 욕하겠어요. 예 자 1482님 수비수는 넘어질 때 낙법을 따로 배우셔서 하나요? 진짜 이렇게 진짜 뻗을 때 한번 굴르고 막 이렇게 다시 일어나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이빙 캐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걸 따로 이것도 다 훈련을 하죠? 네, 네 저희는 다 훈련을 하는 거고 이게 요령이 있어요. 요령을 이제 배우다 보면은 최대한 이제 몸에서 멀어지는 공들 있잖아요. 네. 바닥에 닿기 직전에 있는 볼들을 하려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잘 네. 넘어져야 되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다치지 않고 공을 또 어떻게 보면 이쁘게 살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훈련을 합니다. 최대한 이제 좀 자세가 낮아야지만 덜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자세를 좀 많이 낮추고 넘어져야지만 안 아프죠. 근데 저희 서 있다가 갑자기 넘어질 때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도 막 이런 데 막 멍들고 까지고. 나는 제일 궁금한 게 그렇게 슬라이딩해서 받아낼 때 그러니까 일반 드러나 있는 살이 쓸릴 것 같아요. 그 약간 네, 맞아요. 방바닥 하나. 막 그럴 것 같아서 그게 좀 그 부위가 있어요. 잘 쓸리는 부위가 있어서 다 그렇게 보호대를 해요. 아, 보호대. 아~ 그 부분은 네. 그 부분 자기가 잘 쓸리는 부분에 네. 보호대를 하는구나. 자, 요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김성호 씨, 배구 볼 발로 차도 되나요? 요거는 차도 되는 네, 거예요. 네. 발로는. 그 예전에는 이제 그 반칙으로 됐었는데 지금은 신체 어느 부위를 다도 네, 괜찮습니다. 한 번에 터치만 한다고 하면은 어디 뭐 등 어깨를 해도 되고 네, 어디 무릎을 해도 되고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는 워낙에 운동 능력이 좋아서 멀리 가는 공 같은 경우 발로 이렇게 차서 살리기도 더. 하고 네 그런 경우 아시죠 김성호 씨 자 8887 봉선 씨 네 접전 상황에서 서브 범실하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우와 또 슬프지 진짜 이거 한 포인트 한 포인트가 중요한데 기분 빠지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막 접전인데 막 한 점 한 점이 너무 중요한데 내가 서브 범실을 했어. 있을 그 해보셨잖아요 그런 거. 네, 축구 쉽죠. 네. 그렇구나. 아 진짜. 네. 너무 속상해. 그리고 것 눈치를 같아요. 좀 많이 보게 됩니다. 네. 팀 스포츠다 보니까 내 팀 동료라든지 아니면 이제 감독님이라든지 코치님 눈치를 좀 보게 돼요. 네. 네, 그래서 좀 미안함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범실을 딱 하나 하면 일단은 진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빨리 미안하다고 사인을 주고 아 이거 어떻게 만회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거예요. 만회할 생각을 자꾸 하는. 만회할 생각을. 빨리 떨쳐버리고. 네. 그렇죠. 상대방이 실수를 할 때 그때는 막 어때 의심. 오예. 오예. 우리 여기 사기 올라가는 거지. 오예. 아싸. 아 나 지금 다음 질문이. 예. 제가 빵 터질 뻔해가지고. 아니 이런 경우 있어요. 최지원님 원정 가는데요. 옷 색깔 잘못 가져가면 어떻게 되나요? 어, 그럴 수 있어요. 홈 거를 어디, 갖고 와.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저희 저 한 번 그런 적이 있는데 어, 네. 그 숙소에 계시는 분이 저기 퀵으로 보내주셨어요. 아. 아 그거는 색깔은 본인이 알아서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챙겨야 되는데 간혹 저희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잘못하면은 이제 숙소에 계시는 분들이 퀵으로 보내주시거나. 그 빨래도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네. 아 왜 이렇게 팀에서 이렇게 세탁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는 게 팀마다 달라요. 그렇게 해주는 팀도 있고 그냥 각자 알아서 하는 팀도 있고. 그 맨날 해가지고 다림질도 하고 그래요. 아니 다림질 안 해도 돼요. 그냥 입어요. 아 그래요? 네. 그 구김이 잘 안 가요. 저희 유니폼이. 아 그렇죠. 이게 보통 그 1년에 한 차례 정도는 나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네. 네. 아, 근데 이런 식에 꼭 이렇게 하면은 그 이제 안 가져온 사람은 일단 긴장을 엄청 많이 해요. 이제 오미모 하면서부터 야 큰일 났다 어떡하냐 이러면서 이런 선수들은 보통 그날 경기를 잘합니다. 어 그래요. 내려 더 긴장하고 아 오늘 무조건 잘해야지 집중해야 욕 안 먹을 수 있으니까. 내가 이날 유니폼도 안 챙겨 왔는데 경기까지 못 한다. 아, 최악이다 진짜. 최악이잖아요. 네, 그래서 다, 이날 보통 웬만하면 다 잘합니다. 아 진짜 신기하네. 만회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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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잘못 갖고 온 척하고 한 뭐 어때? 그거는 또 본인이 알고 있겠죠. 가슴 깊숙이 안 끌어오르죠. 우리도 솔직히 말해서 가끔 뭐 녹화나 이럴 때 살짝 간당간당하게 막 늦게 왔을 때 방송이 더 좋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만회하려고 막. 이제 뭐 오늘은 좀 방송이 좀 이상한데. 그날 뭐 시청률이 잘 나온다거나 예 열심히 해서 그런 재밌다. 아 재밌는데요. 자 0031님 이번에 배구 처음 입문했는데 코보컵 그건 뭐예요? 원래 배구 리그는 겨울에 하지 않나요? 옛날 아예 이름 자체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게 좀 코보컵이 아마 프로 이제 전환하면서 생긴 컵 대회거든요. 작은 컵 대회인데. 저희가 겨울 리그니까 10월부터 보통 한 3월, 4월 그렇죠, 초까지 하잖아요. 6개월 동안 하는데 나머지 6개월 동안 너무 경기가 없으니까 이제 배구 팬들도 좀 되게 심심해 하시고 해서 중간에 이제 한 번씩 짧게 하는 대회를 열어요. 정말 한 일주일에서 길어야 한 열흘 정도? 그런 거 약간 어떤 느낌인가요? 친선 경기는 아니고 그냥 한 라운드 하는 느낌이에요. 그냥 토너먼트로 확 올라가고 네, 그냥 바로 해가지고 그냥 그런 겁니다. 예전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은 뭐 코보컵이라든지 이렇게 이름이 딱 있는데 네. 예전에 뭐 농구로 치면 농구 대잔치처럼 그런 이름이 있지 않았나요? 배구도 슈퍼리그. 슈퍼리그. 네. 언니도 옛날 사람이어서. 옛날 사람. 네. 유미 씨 한참 아기 때부터 봤으니까. 농구 대단치, 농구 대단치. 최강희 선수가 배구하실 때부터만 봤으니까. 네. 이도희 세터. 네. 네. 또 저희는 이제 그 최강희 선생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시청자니까. 예예예. 예. 선수. 예. 네. 아, 배구는 뭐 예전에 진짜 팬들 장윤창 우리 선생님부터 해서 강만수 뭐 이렇게. 네. 세터는 신영철. 아, 네. 한국전력. 왼손 센터리. 야. 정말 다 옛날 우리가 좀 많이 알고 괜찮죠. 네. 이은자 씨가 5897님이네요. 자전거 바람 넣는 걸로 배구공 바람 넣어도 되나요? 참 정말 질문 수준이. 처음 보는. 근데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보통 거기서 공을 넣어서 오는 경우도 나 어렸을 때 있었거든요. 아니 저희 항상 저희가 기압을 재요. 기압을 재고. 네, 기압을 재고 공이 이제 바람이 빠지니까 좀 부족하면 공을 이제 바람을 넣기도 하고 근데 진짜? 따로 이제 기계가 있긴 한데. 들어갈 거예요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기계 뭐 타이어 공기압 넣듯이 딱 수치가 딱 정해서 들어가나요? 그렇게 하는 좋은 기계들은 그렇게 되는데 이제 한 다음에 저희가 기압계 꽂으면 대충 나오고 사실 꽂아. 저희가 이제 눌러보면 알아요. 그냥 대충 한 이 정도면 오케이. 네. 자전거에서 넣을 수 있다. 일단 광고를 빨리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너무 모자르다. 너무 재밌다. 자 이사나 씨죠. 20초밖에 안 남았어요. 네. 예. 유미 씨. 네.
저 처음으로 나왔는데 너무 재밌게 방송 이렇게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나오고 싶어요. 그래요. 다음에 네. 음악 마련할게요. 저희가 씨. 네. 오늘 짧지만 오늘 또 너무 재밌다 보니까 시간이 빨리 간 것 같아요. 오늘 배구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또 불러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갈게요. 저도 갑니다. 네. 네, 다음에 여신아 특집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신아 특집.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에러.